초짜 농부 쪼꼼씩 오늘의 농장 분위기 1. 햇살이 따가운 현중일 아침이에요. 2. 히카마밭 물주기하고 풀 뽑아요. 3. 감자 30kg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요. 4. 고구마 200개 중 2개는 결국 안 나오네요. 5. 아피오스도 몇 개가 죽었나 봐요. 6. 매실주 담그려고 매실 몇 개 따가요. 오늘은 현충일이라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기차밭에 나와봤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태양은 중천이고 햇살 또한 매서워요. 나흘간 비가 안 와서 멕시코 감자밭에 물 조금 주려고요. 6월이 되면서 대부분 싹이 예쁘게 나왔고요. 이제서야 움튼 넘들도 있기는 해요. 두 알씩 넣은 곳도 다 나오고 네 알을 넣은데도 네 개가 다 싹이 났어요. 갈아대는 온도가 맞으니까 거의 다 나오고 열 몇 개는 결국 못 나왔네요. 밭에도 심어보고 모종판에도 심어보았더니요. 오늘은 두세 개씩 난 곳에서 뽑아서 이식해주고 물을 흠뻑 주었어요. 히카마 씨앗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온도고요. 그 다음이 햇볕인 것 같아요. 안 나온 곳은 모종판에 예비로 키우는 걸 옮겨다 보충해야겠어요. 저번 주에 제초를 꼼꼼히 했는데요. 그래도 잡초가 사이사이에 또 보이네요. 그냥 산책하듯이 물만 살짝 주고 오려 했는데 잡초를 보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요. 또 열심히 뽑아요. 유심히 보니 수분이 부족한 곳은 이파리가 약간 누릿누릿한 색이 도네요. 정상적인 곳하고 약간 색깔이 달라요. 두 줄로 심은 곳은 점적 코스를 가운데 한 줄만 깔았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물이 덜 들어가는 곳에는 요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피오스는 반이랑 정도 심어놨는데요. 대여섯 개는 나오지 않네요. 한 단 정도 지나서 줄기가 커지면 지지대를 박아놓고 오이망을 씌워줘야 타고 올라간답니다. 아피오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디언 감자 또는 콩감자라고도 해요. 사포닌 성분과 인삼 비슷한 향이 난다고 해서 인삼감자라고도 한답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 식품이나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어요. 꿀고구마랑 밤고구마도 풍성하니 잘 크고 있답니다. 200대 심었는데요. 두 개는 죽었어요. 고구마 사이사이에 제초도 해주어요. 집에 가기 전에 밭 옆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매실을 조금 땄어요. 처음으로 매실주를 담가보려고요. 물에 깨끗이 씻고 담금주에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 저희도 마음껏 쉬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